자산이나 수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 미래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의 기본소득도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없었던 까닭은 바로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실인지 알아볼까요? 매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8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예산이 469조 원이었으니 거의 3분의 1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잠재력은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00조, 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가리키는 국민 부담률은 24.6%입니다. 반면 OECD 평균 국민 부담률은 34.2%로 OECD 평균보다 10% 저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60조가량이 더 드는데 기본소득 연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낮은 단계부터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25조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예상이 그 이상 넘어가면 증세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에 동의할까요? 네,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실제 증세액은 기본소득액과 세 부담액의 차이만큼이니까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180조라면 순조세 증대 규모는 90조 수준입니다. 95% 이상이 세금으로 낸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액수가 더 많은 순수혜 가구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토지 소득 비율이 4.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정도이죠. 따라서 토지의 세금을 2배만 올려도 16에서 18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 국민에게 연간 4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세는 개인의 인적 정보나 일상생활,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가공,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대신 대가를 징수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데이터세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가장 적절하다고 꼽힙니다. 로봇세는 로봇 도입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세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된 세금 수입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성격에 잘 부합하죠. 생산 역량은 극대화되었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기 쉬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합니다. 조세 제도의 기본 소득이 녹아들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기본 소득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과연 기본 소득을 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지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그런데 저는 기본 소득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증세와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령 GDP 10% 수준이면은 1인당 월 평균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5%는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고 5%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하면 된다. GDP 5% 증세는 저는
소득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되는데요. 사실 이 G7 내 평균이 한 9.5% 내지 10%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린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GDP의 24%, 25%를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소득세의 경우는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절대 금액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고, 또 그런 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 이해에 있어가지고 국민 개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이 공제를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증세와 부자 증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면은 굉장히 공평하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세와 함께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요.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길, 바로 기본소득입니다.